엄마, 전학 비내라고. 이제까지 남의 돈 뺏어만 봤어도 뺏겨본 적 없다. 앞으로 조용히 살게 해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나 일진이야. 시간 없다. 한 번 더. 어디서 봉골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전학원 첫날부터 지각을 해? 응? 야, 돼. 뭐야? 장난질까지 쳐놨네? 아, 바지 벗어. 당장 안 벗어! 왜 이렇게 꾸미꾸미해? 안녕하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시골 남일고등학교에서 최종 일진이 된 박건이 두발 자유라에 나이 제한이 없는 특화고인 풍랑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나는 다시 새 교복을 입고 전학생이 되었다. 빌어먹을 졸업장에 박건이라는 이름을 새기는 것,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교복과 같은 걸 입고 있는 나이 많아 보이는 형아를 발견했지만 혼자만 내리게 되었죠. 스톱! 이렇게 나이 많아 보이는 형아는 버스 종점까지 도착해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저기요 아저씨, 일어나 보유. 종점이요. 진작에 좀 깨워주지. 학생인 거 뻔히 알면서. 학생 아닌 것 같아. 교복 입은 거 안 보입니까? 학생 맞거든요? 강한 포스를 풍기며 내리게 되었죠. 지각을 아주 밥 처먹듯이 하는 놈들, 응? 니들은 아주 상습범들이 아주 그냥 인간 쓰레기야! 죄송해요. 왜? 인간 쓰레기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가 제일 쓰레기야, 엎드려. 맞습니다. 이렇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20대의 형아들이 대부분이었고, 눈이 반쯤 풀린 이 학교 호걸파의 짱 일진 호걸이도 지각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습니다. 자동차 끌고 오지 말랬지? 아, 손님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어쭈. 그럼 저님은 당장 엎드려! 유무 새끼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마침 유도부 주장 동의를 좋아라 하는 대치도 지각을 하게 되었네요. 진짜 안 좋네. 대치는 조용히 학교 다니기를 원하며 누군가 자신을 건드리면 가차없이 주먹부터 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계세요? 교감 선생님은 아직 안 나오셨어요? 제가 교감입니다만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오늘 전화 갔어요. 학업을 포기하자는 끈기. 그렇죠, 끈기. 뭐하니? 아직 안 들어오고. 이렇게 파리수 누나를 따라 새롭게 전학 온 찐따 종치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런 인형을 안고 있어서 그렇지 절대 남한테 이상한 짓 할 애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실을 찾아 헤매던 건이는 이 학교 유도부 주장 봉희를 처음 보게 되었고. 봉여사! 둘이 뭐한 거야? 내가 봉여사라고 부르지 말랬지. 쏘리. 근데 전학생인가? 전학생? 안녕, 난 마르테스야. 잘 부탁해. 첫 등교길이라 피곤한 건이는 못 잔 잠부터 채워야 했었죠. 영어 공부하는 거야? 야, 이것들은 또 뭐야? 처음 보는 얼굴들이네. 아, 전학생이요? 아, 그럼 전학으로 왔으면 전학비를 내야지.
마르테스야. 모두들 반가워. 엄마, 뭐 하고 있어? 전학비내라고. 이제까지 남의 돈 뺏어만 봤어도 뺏겨본 적 없다. 앞으로 조용히 살게 해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나 일진이야. 그래, 나가자. 이렇게 그들을 정리하려 나가려는 그때 옆반의 세림이가 한눈에 반하게 되었지만,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전화 왔니? 여자친구 있어? 없으면 내가 사귀어줄 수 있는데. 좀 꺼져줄래?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뭐? 뭐? 꺼져? 그렇습니다. 어여쁜 세림이에겐 처음 있는 일이었고 모두를 놀라게 했었죠. 빨리 끝내자. 아, 나 이 시콩만 여기서? 마, 안 마! 나 이씨. 종이 살렸다, 종이. 까고 있네, 씨. 아, 이런 건희의 행동들은 일진 코걸이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들은 호거리를 더 열받게 만들기 시작했고, 이때 등장하신 담임선생님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오늘 지각한 오늘 다 튀어나와. 이제 안 나올래? 니들이 맞을 때가 됐어, 그지? 그런데 그때 건장한 체격에 호스 한 분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좀 늦었습니다. 전학원 첫날부터 지각을 해? 응? 야, 돼. 뭐야? 장난질까지 쳐놨네? 아, 바지 벗어. 당장 안 벗어! 왜 이렇게 꾸미꾸미해? 담임선생님을 포함하여 뭔가 심상치 않은 학생임을 짐작할 수 있었죠. 오늘 여기까지야. 어? 오늘 왜 저래? 전학생한테 퇴짜 먹었대. 전학생? 적당히 좀 해라. 난 여기가 학교가 아니고 장례식장인 줄.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남자한테 차인 게 자랑도 아닌데 적당히 좀 하라고 했다. 손맛은 같은 게 뭘 한다고 짓거려! 그렇습니다. 이 학교의 여자 싸움장은 바로 유도부 주장 공이었습니다. 적당히 까불어, 적당히. 이 학교엔 정상이 없어요, 정상이. 철수야. 이렇게 수업 시간만 끝나면 마치 정해진 것처럼 학생들 삥을 뜯기 시작했고, 건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전학생. 너! 왜? 이따 좀 보자. 기선제압, 밀리면 안 된다.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게 네 신상에 좋아. 첫날부터 괜히 깝치지 말고. 누가 깝쳤다는 거야? 반말하지 마라. 너보다 다들 형이다. 아, 나한테 왜 이러지? 그만 방심하다 꿈결 같은 개세상을 경험한 건희였고, 이놈이 놀던 학교랑은 차원이 달라. 소년은 들락거리다가 졸업 못한 애들이 수두룩한 거지. 뭐야? 벌써 수업 시작이야? 넌 숨도 조심해서 쉬어.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라는 거야, 병신이! 하지만 자존심 하나는 뒤지지 않았던 건희가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뭐야? 동시에 세 명이나 빠진 거야? 양호씨 왔어요. 오늘만 봐준다. 시작할게요, 수업. 이게 사람 잘못 건드려 다 죽여버릴 거야! 야, 씨! 쌤, 저 질문이 좀 있는데요. 뭔데? 제가 이 네 번째 줄 진짜 아무리 봐도 진짜 모르겠어요. 여기. 자, 이거. 그런데 그때. 시간에 그 문장이야. 아이고, 남학생들의 호기심이란. 들어야지. 자, 여기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태산 형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들이었죠. 열심히 하는 거 좋아.
자, 오늘 수업 끝! 가만있어, 이 새끼야! 이거 터지면 넌 그냥 여자 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영어시간에 이따위 짓 하다 걸리면 나한테 죽는다. 전학원 기념으로 참는다. 한참은 어쩔 건데? 까불지 말고 옳은 말 들어. 그래야 오래 산다. 세리미를 패대기 쳐. 와, 이게 누구야? 따라와. 먹방 요청 수빈이 아니야? 어? 어머. 3대3 미팅하면 딱 좋겠다. 야, 괜찮아? 야, 전학생! 잘한 척 안 해. 나한테 좋은 수가 있다. 호걸파의 승모기는 태산이 형님에게 꿈결 같은 개세상을 맛보게 해주었고, 바로 응징에 들어가는 태산 형님이었죠. 건이가 교실에 도착했을 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태산 형님이 우통을 벗어제꼈을 땐 이미 호걸파의 의혹은 상실되어 있었고, 애도 너무 잡은 거 아니야? 됐고, 아무래도 전학생 유도부로 영입해야겠어. 난 강태산, 나이는 27이다. 각자 자기소개들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개복이라고 합니다. 형님을 위해서 간단한 개인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눈 밝으라 형님은 내꺼 내꺼 누가 뭐래도 기다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이고요. 이름은 이승목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기는... 야, 난 28살이야. 내가 한 살 형이네. 그래, 친구하자. 넌 개인기 없어? 뭐? 나도? 대사는 사랑받기 위해. 안녕. 종칠이라 그래. 예, 예, 예. 내 얼굴이 어때서 꼭 이렇게 어때서. 뭐야? 뭐요? 넌 몇 살이냐? 26이다. 왜? 뭐요? 나이를 물었으면 뭔 말이 있어야지. 대단하신 분을 몰라 뵙고. 들으셨겠지만 나 풍랑고통 김호걸이. 한 살 차이라는데 친구로 지내지. 앞으로 잘 지내자. 알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반갑네, 동생. 이렇게 이 학교의 서열은 정리가 되는 듯 싶었죠. 그럼 난 뭐가 돼? 우리 어디 가서 술 한 잔 빨아야지, 어? 콜! 새로운 학교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싶었다. 역시 세상 일은 언제나 계획과는 다르다. 형이 잠깐만! 이게 뭐야? 나랑 사귀자. 가져가! 아이씨. 야, 넌 나랑 무조건 사귀어야 돼. 야, 어? 니들 뭐하냐? 남의 사랑 싸움에 신경 끄고 가던 길 가라. 이따야, 나 지금 납치도 가는 거야. 아! 미숙아, 너 이러는 거 범죄야. 중범죄. 어? 하지만 야, 먹방 요정 수빈이도 복리의 유도의 벽은 넘기 힘들었고. 걱정 마, 소문 안 낼게.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야, 근데 너 아까 이거 뭐 한 거냐? 유도.
나 우리 학교 유도부 지장이야. 전 학교 복싱에 이어 유도에 관심을 보이게 된 건이었습니다. 뭔데? 진짜 유도부에 꼭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가 유도부에 들어가서 뭐하게? 심신을 단련해서 학업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야, 너 유도부에 들어가서 사고치고 그러면은 졸업 꿈도 꾸지 마. 예, 알겠습니다, 쌤. 그래. 한편 호걸판은 어떻게든 태산이를 조질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잘들 논다.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가 몸에 색칠 좀 했다고. 때가 되면 다 밟아준다. 남학생들은 아직 안 왔나? 무슨 소리야. 우리 유도부 모두 여자야. 얘들아 인사해. 안녕, 반가워. 혹시나 했지만 유도부 안에 남자라고는 오직 건이가 나. 상상했던 계획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난 어땠다. 아! 이걸로 컵라면이랑 커피 하나 사와. 어쩌지? 맞서기엔 부담스럽고 심부름 하자니 쪽팔리고. 그래, 도와주는 분위기로 간다. 돈이 좀 모자라는데? 야, 내가 반반하지 말랬지. 에? 어찌 우리 주먹쥐며 졸업만 하자. 졸업만 빨리 안 튀어? 그래, 참자. 나만 참으면 된다. 너 이거 혼자 다 먹게? 아니야. 얼굴을 왜 그래? 혹시 애들한테 맞고 심부름해 주는 거야? 맞긴 누가 맞아. 니네 여기서 뭐해? 건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남자가 쪽팔리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는 못 산다. 설마 죽기야 하겠어? 아저씨, 말 좀 물읍시다. 혹시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이 학생 이 선생님 반에 새로 전학 온 학생인데? 찾았구만. 희방 너가 우리 조직을 버린다는 거요? 이젠 이 일 그만두겠습니다. 솔직히 사람 때리는 일 제 적성이랑 안 맞습니다. 아야, 나는 뭐 적성이 맞아갖고 어? 피냄새 맡고 다니는 줄 아냐? 이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니나 내나 애초에 사람 되기는 걸렸지 않네. 아닙니다. 저는 괴물이 아닙니다. 나는 괴물이야! 그렇습니다. 태산형님은 다름 아닌 한 조폭에 몸담고 있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라면 다 불잖아, 새끼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후벌파에 도발하는 건이었고, 이 새끼가 돌았나? 시간 없다. 한 번만.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 학교에서 배웠던 복싱이 먹히나 싶었지만 다구리 앞에선 장사가 없었죠. 야, 상처가 가실 날이 없네. 너 나한테 관심 있지? 왜 맞는지 알겠다. 근데 너 소문에는 전 학교에서 일진이라며 왜 맨날 얻어맞아? 걔가 찬선이라도 한 거야? 나한테 필요한 건 졸업이야. 아무튼 연습이나 열심히 해. 아, 어차피 이걸 해도 나한테 도움 될 것도 없어요. 너한테 필요한 도움은 친구를 사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하라고 한 명 불렀어. 아이, 공여사! 저는 뭐야? 이쪽은 우리 유도부에 새로 들어온 박건. 이쪽은 나랑 어렸을 때 친구 유대치.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었나? 난 음료수 사올 테니까 얘기들 나누고 있어. 너 뭔가 어두운 속셈으로 봉이한테 접근했다간 가만 안 둬. 봉이, 내 여자야? 기분 나쁘게 뭘 봐. 나 생각보다 눈 높거든. 봉이가 여자냐? 뭔 뭐? 감히 우리 봉이를 모욕해?
근데 이 새끼가 씨. 죽어볼래? 이 새끼야. 와, 야. 투어. 내가 이 새끼야. 불감동 몽키스페나야 이 새끼야. 야 가리봉도 피고름이야. 아 피고름. 그만. 괜찮아? 넌 다친 애한테 무슨 짓이야? 저기 먼저 시비 걸었어. 너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됐고. 넌 유도부 아니니까 나가. 두고 보자. 점점 건이를 괴롭힐 속셈에 도끼가 올라있던 그들이었고. 누가 그냥 달래? 빌려달라잖아. 어차피 안 갚을 거잖아. 빙을 뜯으려면 다른 놈한테 뜯어. 야, 고개 들어. 고개 들어봐. 누가 이 나이에 빙 뜯는 양아치로 보이냐 이 새끼. 좋아. 그럼 언제 갚을지 정확하게 말해. 아, 이 새끼가 지금 몇 번 얘기하냐. 언젠가 갚겠지, 새끼. 그래, 나도 언젠가 갚아주면 언젠가 몇 오. 배로. 그래, 무서워라. 오, 남자. 무서워. 이거밖에 없냐? 장난해, 지금? 그게 다야. 가자. 아이씨. 이렇게 쌍으로 괴롭히는 호골파였습니다. 야! 돈 좀 꺼줘. 누군 꺼주고 누군 안 꺼주면 상대급이 아니지. 좀 전에 다 뺏기고 있어야 줄 거 아니야. 새끼가! 아! 반말하지 말랬지. 아! 돈 있어야 드리죠. 앞으로 조심해. 딴 생각 하지 말고. 난 그렇게 풍랑구에 열린 지갑이 됐다. 아, 이 새끼들이 눈만 마주치면 개나 소나 심부름이야. 어디셨대? 또 심부름이냐? 자원봉사 중이다. 너 교실에서 라면 빨리 안 갖고 온다고 난리 났어. 너 가면 또 으더 터질걸? 닥쳐라. 내가 저놈한테까지 조롱거리가 될 뻔. 학교를 때려칠 수 없다면 사고 쳐서 잘릴 수밖에. 네 시끼. 뭐야? 미쳤어? 미끼야. 사람 봐가면서 괴롭히려고 했잖아. 조용히 살고 싶다는데 왜 지랄이야! 내가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학교를 때려쳐야 된다는 게. 울지 마 이 새끼야. 조용히 학교 다니려 했던 건이의 바램은 무산되며 퇴학당할 걸 작정하고 코걸이를 조지게 되었죠. 왜 실실 쪼개? 아니. 뭐야? 아 그 박건 당분간 유도실 못 올걸? 오늘 사고 하나 크게 쳤어. 호걸이 녀석 완전 개박살 났어. 그럼 학교는? 당연히 아웃 아니겠어? 넌 친구라는 게 좀 말리지. 비겁하게. 건이가 퇴학당할까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봉이었고.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용서를 빌어야 했던 건이었습니다. 합의금 물어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누가 합의금 달라고 했어요? 안 주면 학교는 그깟 학교 다니기 싫다고 했잖아요. 네 엄마 소원이 네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야. 그딴 거 난 몰라요. 그리고 이 녀석 졸업이 다 무슨 소용인데요? 무슨 소용? 철딱선이 없는 녀석 같은 일하고. 네 엄마도 다 사정이 있었어. 버렸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다 너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더 이상 내가 뭘 하든 나한테 신경 쓰는 척 좀 하지 마요. 어차피 난 혼자니까. 건아. 한편 태산이를 어떻게든 찾아온 조폭 형님들이었고. 아따, 우리 태산이는 예나 지금이나 참말로다가 낭만적이야. 에? 아야, 우리 사이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형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호로새끼가. 치료비는 나가 애정을 생각해서 안 받을게. 근데 네가 들고 튼 돈은 내놔야지. 그 돈 못 드립니다. 시방 나랑 장난하냐?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뭐라고라? 기부라고라? 무슨 소리지? 아니, 방금 비명소리 같은 거 못 들었어요? 우리 학교 학생인데? 그러게. 풍랑구 학생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그것도
어? 여러 명이서 한 사람한테 놔요. 선생님 그냥 가세요. 여긴 제가 정리할게요. 무슨 소리? 교사는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아저씨들 지금 당장 안 사라지면 제가 확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예요. 아따 귀엽네. 이야 선생님 멋있다. 아야,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어. 그냥 가자. 예영님. 예영님. 아,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해요. 학교를 잘리겠다는 내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벼르는 놈들로 가득한 학교라는 속으로 가는 버스를 또 탔다. 다행히 퇴학은 면했지만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걱정되었던 건이었고, 절망의 다른 문을 열면 희망이 보인다고 했다. 난 어쩌면 학교를 잘 다닐 것 같다. 태산이 형과 친해지기로 마음먹습니다. 괜찮다니까. 인생은 정말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거우는 여기 있어요. 수고하세요. 역시 형님은 뭘 매도 잘 어울리시네요. 제가 다음 달 용돈 타면 더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형님 여기 수저통도 있어요. 이렇게 가방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 시작한 태산 형님이었고, 마르테스. 아니 누가 봐도 왕따한 저 자식인데 왜 나만 건드리는 거지? 안 잘렸네? 세상 일이 뭐 언제 맘대로 되는 거 봤냐? 근데 학생이 졸업하는 거 당연한 건데 그게 왜 목표가 된 거야? 약속했거든. 약속? 좀 따라와. 할 말 있어. 뭐야? 짱. 뭐냐? 내 남자는 내가 관리해야지. 내가 왜 네 남자야? 됐고! 내가 그렇게 정했으면 넌 내 거야. 아! 그런데 그때 종치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건이었습니다. 어, 마르테스! 가지가지 한다? 아, 안 통하네. 너 정체가 뭐냐?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두자. 그렇게 못하겠다면? 지금 허골파한테 내 정체를 불겠다. 뭐 그런 건 아니지? 그건데? 아니 친구, 우리 이성인답게 이성적으로 대화 좀 나눌 수 있겠니? 뭐? 아니 너 호걸이 형은 왜 입원한 거래? 자기 말로는 8대1로 싸웠다는데 또 어디서 까불다가 얻어 터진 거지. 아쉬운 대로 전업? 안 돼. 전업은 돈도 없고 괜히 건들면 골치 아파. 너 가서 라면 좀 사와라. 앞으로 이 형만 믿어. 남은 학교 생활 완전 편하게 해줄게. 너 호걸이 앞으로 끌려가 봐야 정신 차리지. 너도 뾰족할 수 없잖아. 속내를 치고 나 한번 믿어봐. 형님들이 심부름 시키면 벌떡 일어나서 빨딱. 아! 너 지금 나 쳤냐? 나 건들지 말라고 했다. 아 내가 미쳤지. 이거 벌칙 걷는 거 아니야? 아, 욱한 성질 때문에 언젠가 낭패볼 줄 알았어. 아. 이 자식 권투한 거야? 이래서 건들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는 대치였습니다. 자력! 인사! 누님 살펴가세요. 그래 내일 보자. 한편 태산 형님의 가방은, 나 4학년인데 몇 학년이에요? 나 3학년. 머리 짧다. 조심해라. 야, 이게 되냐? 넌 앞으로 조폭의 아들이 되는 거야. 종치리의 계획대로 건이가 조폭 두목의 아들이란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고, 학원 아버지가 조폭 보스라니까. 내 종치리한테 들을 테니까. 아니라고.
그 자식이 조폭 아들이면 우리 엄마 대통령이야. 야, 들었냐? 10대1로 싸웠대. 걔네 아버지가 조폭인데 이번에 학교 잘리면 확 묻어버린다고 했대. 와, 레알 쩐다. 박건혁 멋있다. 바꿔? 박건혁인데 뭔데? 확실하게 굳히기를 시전하는 건이었습니다. 세련아 빨리 와봐 빨리. 왜? 대박. 너 뭐하냐? 신경 끄고 가던 길 가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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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사람 얼굴을 왜 그렇게 봐? 창피한 줄은 아나 보네. 사나이를 참견 말고 넌 가서 기술이나 쓰 생각. 진짜 진짜 아, 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이 통할 리가 없지. 저번에 빌린 거 이자도 넣었으니까 잘 썼어. 통했다. 눈앞에 확신을 심어줘야 돼. 이번엔 굳히기다, 굳히기. 굳히기? 내가 너 라면 물까지 떠다 줬잖아! 물 조절을 제대로 했어야지! 괜히 나섰다가 불똥튀면 우리만 피곤해진다. 공개 처형. 너를 조폭의 아들이라고 믿는 놈들을 찾아가서 박살내는 거지. 그놈은 반항하지 못해. 그걸 본 애들은 그 공포심을 믿게 될 거야. 뒤져보자. 어떤 새끼야! 그만해라. 참견 마세요. 제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겠습니다. 그만하고 이 자리로 돌아가. 이씨! 여기 앉으셔, 장님. 그래, 고마워. 이렇게 완벽하게 조폭 두목의 아들로 학교 생활이 편해지나 싶었지만 형님, 미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야, 잘 지냈어? 네. 야, 머리 잘 됐다. 네, 오늘 힘이 좋습니다. 샴푸 바꿨어? 박근 새끼 아버지가 조폭 보스야.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임마. 하이, 나 어린 놈의 새끼가 감히 형들을 놀려?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이 형님이 지옥이 뭔지 보여주마. 건희의 실체가 탄로나며 지금껏 쌓아온 게 무산되고 말았죠. 또다시 난 풍랑고 제1의 호구가 되었다. 억울하면 아버지한테 말해. 아버지가 조폭 보스라면서. 새끼야! 이렇게 호걸의 등장으로 건희의 셔틀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야, 꺼져 이 새끼야. 어이 호구! 친구한테 호구가 뭐냐? 박건이랑 친구 아니거든. 스스로 자초한 거야. 쥐가 뭐라고 자꾸 나대냐고. 너무나 답답했던 건이는 누구세요? 한 번 더 종치리의 플랜 B를 기대해보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너만의 조직을 만드는 거야. 일단 대치를 네 편으로 만들어. 야, 유대치, 너 봉이 좋아하지? 신경 꺼라. 내가 봉이랑 너랑 연결해줄게. 뭐가 어째? 봉이 걔 내 말이면 껌뻑 넘어오잖냐. 봉이 모욕하지 마. 너랑 연결시켜준다고. 근데 이 새끼가 이씨, 내 진심은 다 장난이냐? 너한테 너는 좀 맞아야 돼.
발정 그러지 마라. 응? 너랑 연결해 준다고. 나 너랑 친구해야 돼. 이렇게 플랜 B도 실패하게 되었죠. 어이 호구. 난 형님들 기척을 느꼈으면 빠딱빠딱 와서 인사를 해야지. 오늘도 좀 두드러 맞을래? 어? 죄송해요. 팔이 좀 아파서. 그게 하도 여러 명한테 맞아서 딱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좋다. 그러네. 유대치랑은 어떻게 됐어? 아유 유대치 걔는 안 돼. 가서 라면 사와. 무슨 라면으로 사올까요? 알아서 양 많은 걸로 사와. 안티야! 풍랑구 서열의 최하위가 된 건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노예. 그러나 절대 노예로 살 생각은 없다. 난 타협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다. 힘을 키우기 위해서 참는 것이다. 한편 학교 공부에 따라가기 힘들었던 태산 형님은 아니면 돈 필요하세요? 제가 오늘 얼마 없긴 한데. 날 뭘로 먹어? 답을 직접적으로 알려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시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자는 거지. 공유라면 공부요? 이를테면 시험이 끝났다고 야, 호걸아. 놀아제끼기 시작했던 호걸파는 어? 오랜만이다. 학교 아직도 다닌다며? 니네 학교에 태산이라는 사람 다닌다며? 우연히 만난 태산이야? 친구에게서 태산이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듣게 되었고. 조심해라. 형님 무슨 중요한 말을 하시길래 남자끼리 기속말을 다 하십니까? 그런 게 있다. 공부를 봐달라는데? 너한테? 일단 지르고 보자. 무조건 해. 자, 따끈따끈한 성적표가 나왔어요. 우리 반 1등, 한종철. 마르테스! 우리가 1등 했어! 자, 다음은 2등. 박건. 모두를 놀라게 했던 시험 성적이었죠. 저 2등이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내 조교합니다! 그래, 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다 하면 된다. 그의 자신감은 돌을 넘어 태산 형님에게 실수까지 하게 되었고. 걸 다섯 번째 설명하는 중입니다 형님. 아니 대체 이 나이 먹도록 뭘 했길래 이 대가리 이렇게 똥만 짜신 겁니까 얘? 적당히 해라. 그게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요즘 태산 형님이랑 박건 눈치가 좀 수상합니다. 요즘 태산이 형이 좀 귀여워해주니까 눈에 뵈는 귀엽지? 응? 거슬리면 재미없어. 야 호구라! 왜 내가 태산 형님 옆에 있으니까 쫄리냐? 쫄리냐고 호구라! 뭐? 호구라! 웃어 넘기려 해도 그들의 폭력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폭력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고. 왜 이렇게 늦은 거냐? 얼굴이 왜 이래? 저 학교 때려칠 거예요. 매일 이유도 없이 얻어 터지는 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차라리 학교 때려치우고 더러운 꼴 안 보는 게 상책이지. 씨. 아니 대체 이딴 학교 누가 세운 건지. 이건 학교가 아니라 폭력 서클이에요. 이 학교는 우리 같이 희망을 찾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학교 절대 그만두지 마. 나처럼 후회해.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남기고 태산 형님이 찾아간 곳은 모두 내려! 당장 내려! 모두 대가리 박는다! 실시! 아 형님! 아 저희가 나이가 몇 갠데 대가리 박습니까? 아니 어린애들한테 어? 어? 지금부터 너희들의 썩어빠진 정신상태 개조를 위한 특별
가족들 훈련을 실시한다. 동생들 괴롭히고 가족들 간의 의리도 없는 어제까지 썩어빠진 정신은 싹 다 버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 알겠냐? 네. 형님, 기합을 받더라도 이유라도 알고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동생들과 똑같은 취급받으면서 기합 받는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나이 많은 놈이 나이값 못하고 동생들 괴롭히지 마. 심부름도 시키지 말고. 동생들 심부름 시키는 게 왜 잘못입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마! 특히 건이 괴롭히지 마. 그런 이유라면 저는 더 이상 기합 안 받습니다. 야! 똑바로 살자, 착하게 살자. 똑바로 착하게 살자, 똑바로 살자. 가서 라면 좀 사와라. 먹고 싶으면 사다 먹어. 새끼가 먹고 갈래? 그냥 가라. 괜히 일 만들지 말고. 얘들아, 가자. 야 박건, 고맙다. 그래도 봉인 안 돼. 너한테 태산 형님은 동아줄이야. 무조건 잡아야 돼. 호골이 그 자식 그렇게 당하고 절대 물러날 놈 아니야. 야, 넌 쓸데없이 여자가 힘이 너무 세. 그렇게 좋냐? 뭐가? 뭔 소리야, 유도 좋냐고. 치사하게. 방심은 금물입니다, 코치님. 너야말로 방심은 금물이야. 예,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무슨 선물? 기다려봐야지, 올 때가 됐어. 하나! 형님! 여기는 왜? 형님, 이 유도가 심신단련에는 최고입니다. 네? 우리 같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유도부에 여자밖에 없어요. 그치? 아, 네. 아, 형! 제 부탁도 들어주셔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해요, 오빠? 오빠? 네가 말한 선물이란 게. 어때, 내 선물 괜찮지? 적극적인 부원 모집. 다 좋은데 유도부에서 니들이 하는 유치한 힘자랑 하면 나 가만 안 둬. 에이, 걱정 마. 절대 그럴 일 없지. 나도 오면 유도인인데. 응? 한편 호걸파는 태산이만 잡으면 되겠다는 생각에. 형님, 이대로 계속 당하고 계실 거예요? 아, 요즘 반 애들이 우리 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너 애들 좀 시키고. 난 장착해. 빨리 지금. 이렇게 태산이를 궁지에 몰아넣어 조지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뭐야? 빚좀 갚으러 왔다. 니들은 나 똥 닦고 나가면 다 뒤진다. 어쩌나? 못 닦겠네. 산놈들 다 죽었어! 이 어린 놈의 새끼 형이다 이 새끼야! 휴지 드릴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형님. 절대 가만 안 둔다. 절대! 야, 네가 참어. 뭐 별 수 있냐? 그래, 진정하세요, 형님. 우리 힘만으로 안 되면 다른 힘이라도 빌려야지. 빌리다뇨? 태산이 그 자식
알고 보니 진짜 조폭이었어. 그러다 진짜 묻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보스가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대. 그래서요? 그래서는 여차하면 그 보스한테 넘겨줘야지. 태산이가 날 완전히 믿기 만들어서 덫을 놔야지. 형님,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태산 형님의 소식을 들은 건이는 어떤 건방진 새끼가 하늘 같은 태산 형님한테 반항질이야. 좋은 말 할 때 나와. 안 나와? 좋은 말로 할 때 나오라니까. 왜 안 나와? 왜? 잦아 있으라. 처맞고 싶지 않으며. 아이, 나 이 새끼. 이 새끼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터진 입이라고 막짓거리네. 어? 아, 예, 공부 좀 하자. 아임 담님. 이렇게 반항하는 새끼들은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하, 나 이 새끼가 진짜. 자이들아! 앞으로 태산 형님 눈에 거슬리는 행동하면 내가 용서 안 한다. 어? 아, 들었냐 이 새끼? 무슨 일이야? 오늘부터 유도부에 들고 싶대. 동이야. 어, 건아. 네, 형님. 형님. 건아. 오늘부터 우리도 유도부에 가입하려. 학업에 열중하려면 이 심신을 단련해야지. 뭔가를 해낸다는 건 나를 벅차게 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다. 이대로만 가면 엄마와의 약속, 졸업을 선물할 수 있겠지. 용건이 있다고? 뭐요? 예. 대표님께서 찾고 계신 태산이를 넘겨드리겠습니다. 태산이를? 예. 귀엽게들 노네. 박건 저 새끼 고수야. 저 자연스러운 위치 선정. 손놀림이 어마어마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먼저 가시죠 형님. 가시죠 형님. 지난번 하고 하던 거 맞아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화이팅! 보는 눈도 있는데 좀 봐줘라. 유도는 예절 바른 운동이라 봐준 거 없어. 아, 누가 그걸 몰라? 그래도 여자가 위에 있는 건 체면이 안 서서 그런다. 그럼 더 쉬는가 봐. 여자라고 봐주니까. 사랑의 종소리가 내 머릿속에 오네. 요즘 너 때문에 난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건이가 목표한 졸업장을 따길 기대하며 이상 웹툰을 원작으로 한 웹무비 아부쟁이 야비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